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짧지 않은 인생, 이만큼 살다 보니 뭐가 제일 무서우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오디오북을 통해서 도보로, 자전거로, 오토바이로, 승용차는 물론이고 요트로 세계여행을 하신 모험심 넘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이 여행 중에 제일 무섭고 두려웠던 것은 사나운 맹수도 아니었고 혹독한 기후, 태풍과 높은 파도, 남극해를 지날 때 만났던 떠다니는 빙하도 아니었습니다. 여행 중에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은 바로 낯선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둘째 문제고 말입니다. 인간관계에 관련된 영상들에 달린 댓글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람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실망과 피곤함을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친구관계 다 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아예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치이고 지치고 피곤해도 일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반드시 시간을 내서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 같은 분들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꼭 시간을 내서 만나야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아무리 바빠도 꼭 만나야 할 사람. 첫 번째,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애정이 없으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유, 애정 없으면 말이 뭡니까? 아예 그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떼지 않고 공감을 표시해주면서 들어주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아온 증명이기도 합니다. 상대라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애정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또 그분이 이야기할 때는 또 잘 들어주고 하니까 서로의 믿음과 애정이 깊어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겠죠. 그렇지 않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또 들어주는 그런 관계만큼 또 피곤한 것도 없습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재미있을 리 없는데도 참고 끝까지 들어주니 인내심도 깊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조차 기대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에 공감들 하시죠? 아내가 이야기할 때 말허리 끊고 들어와서 결론만 빨리 얘기하라고 윽박지르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아내에 대한 애정과 존중감이 부족해지다 보니 끝까지 참고 들어주는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난 마음을 쉽게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이야기를 꺼낸 아내는 무안해지고 배우자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 서글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남녀 사이의 대화 방식이 틀려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니 연애할 때하고 신혼 초에는 다 들어주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 두 번째, 내게 먼저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메일이나 카톡, 페북 메신저 등으로 짧게라도 먼저 안부 인사를 묻고 소식을 전하는 지인이 있다면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항상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니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만나야 합니다. 지금 핸드폰을 열어서 저장된 연락처를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마저 가물가물한 사람의 이름도 보일 것이고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친구의 이름과 연락처도 보일 겁니다. 이 친구 잘 지내나? 한번 연락해볼까? 싶은 마음도 들지만 이내 에이 또 뭘 굳이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연락해? 아이 잘 지내겠지 뭐. 아이 오랫동안 만나지도 않아 할 말도 별로 없는데. 말자. 뭐 또 이런 생각에 마음을 접게 됩니다. 핸드폰 위에 버튼을 한두 번만 누르면 연락이 되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리고 엄지손가락만 움직이면 짧게라도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심리적 장벽이 있어서인지 그걸 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해서 보자면 우리에게 안부를 묻는 짧은 글이라도 보낸 친구는 우리가 넘지 못한 그 심리적 장벽을 넘고 용기를 내서 그 힘든 일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그런 친구를 두었다는 것이 또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죠. 내게 먼저 안부를 물어오는 친구는 마음에 빚을 진 것이기도 하니까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교류가 없긴 했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은 친구가 있다면 먼저 짧게라도 안부의 글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꼭 만나야 하는 사람, 세 번째, 마지막,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 친구들과의 만남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계시나요? 한 달에 한 번 만났다가 분기별로 만났다가 이젠 1년에 한 번 막년회 때 얼굴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옛 회사 동료들하고는 더욱 그렇죠. 왜 그럴까요? 친했던 사람이었던데 말입니다. 그건 바로 만날 때마다 매일 똑같이 지나간 일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다음에 만나면 또 그 얘기 할 게 뻔하니까 만남이 재미가 없고 시들해지죠.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수 배철수는 1990년 3월 19일부터 지금까지 MBC FM에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횟수로만 해도 무려 31년을 넘게 매일 이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과 일부 겹쳐서 KBS TV에서 콘서트 7080을 2004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14년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즐겨보셔서 아시겠지만 콘서트 7080은 일주일에 한 번 방영하는 것이고 배철수 자신이 한창 활발하게 활동할 당시에 노래들과 가수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배철수는 콘서트 7080을 끝마치기 몇 해 전부터 제작진들에게 그만하고 싶다는 간청을 계속했다 그럽니다. 아니 그 녹화장에 가면 자신의 옛 동료 가수들도 만나고 지난 추억도 되새길 수 있는데 뭐 더구나 일주일에 한 번만 녹화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그만두고 싶어 했을까 의아스럽기도 했습니다. 힘들면 매일 하는 라디오 방송을 그만두는 게 낫지 않나? 더구나 음악 캠프는 매일 2시간씩 생방송으로 하는 건데 말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와 관련된 배철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음악 캠프에서는 새로운 음악을 계속 듣게 되는 반면 콘서트 7080에서는 늘 지나간 노래들만 듣게 되니 발전하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계속 과거에 머물러만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지나간 옛 노래를 주구장창 듣는 일도 힘든데 아무 쓸데없는 지난 얘기 하고 또 하고 듣고 또 듣는 것만큼 지겨운 일도 없습니다. 지난 얘기 즐기하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 만날 때마다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어울리셔야 합니다.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래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산다는 것이 사람 때문에 지치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함께 모여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이겠죠.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나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하니까 무엇보다 우리 자신부터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또 그들을 닮게 됩니다.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경청 잘하고 먼저 안부를 물어오고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꼭 만남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